37번 한 줄로 역하면 논쟁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내용 요약 1번 근거와 논쟁의 한 가지 장점은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논쟁이 없으면 서로 소리만 지를 뿐 결과는 없는 것이다. 내용 2번 논쟁의 이유, 근거를 분명히 말해야 반박을 하던 동의를 얻던 할수 있는 것이다. 3번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그 주장의 이유를 듣게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진실을 돌아보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러는지 그치?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도 근거가 있고 나도 근거가 있는데 어떤 근거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그렇죠? One benefit of reasons and arguments 그랬는데 여기도 of부터 arguments까지 묶어줘야 되는 거지. 주어가 one benefit라는 얘기잖아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는 수혜일지 조심하라고 했지. 됐죠? 이유와 논쟁의 한 가지 장점은 that 이하이다. 계속하면 되는 거고. 2번은 they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된 거죠. they do 그랬는데 그들이 한다. 보호를 목적 안 나왔잖아. 그치? they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습니다. all they do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여기도 be 동사 뒤에 또 to 부정사의 to가 생략된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3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 이건 뭐 단골이라 그랬지, 그쵸? 둘다 여전히 땡땡이라고 생각한다. 2번. 그들은 또한 땡땡을 깨달는다. 됐지? 자, 4번.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온 문장. 만약에 양측이 논쟁을 내세우고 articulate reason 정확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아니네. 그들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해줄 만한 그런 논쟁을 양측이 제시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다음에 The person, 오를 빼야 되겠네요, 그쵸? who 이하의 사람이 that 이하를 배운다. 됐지? 수혜일지. one of the 항상 복수 나온다는 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쵸? 그 논쟁들 가운데 하나는 get refuted, 반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6번은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 다 나올 수 있는데, 주어와 이퀄 관계가 되고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그때 that은 명사절 연결사 대시라고 했지. 그들은 가능성은 that 이하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7번의 병렬 그걸 인정하고 고맙게 여길 때그 이유들을 그러면 겸손을 배우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지. 본문 들어가 봅시다. 원 베네피츠 오브 리전스는 아규먼트. 이성과 주장의 한 가지 장점. 이게 뭐 리전스라고 하는 말은 근거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규먼트는 여러 가지 주장이지. 그런 것들의 한 가지 이점은 대리한데 그들이 포스터는 촉진시키다 그런 얘기야. 겸손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다투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투지도 않는데 논쟁이 없이 아귀 논쟁이 없이 주장이 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해봐야 서로 고함치는 것뿐이다.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또 that is만 나왔잖아, 그렇지? 그것이 겸손함을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겸손함을 성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진보가 없다 그랬잖아. 대세에 해당되지 않죠. 대명사를 쓸 수가 없지. 그럼 대세를 쓰려면 뭔가 겸손함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대세를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이 앞에 좋은 얘기 없으니까 당연히 대신 쓸 수가 없고. Both still think that they are right. 둘다 여전히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논쟁만 싸움 구원만 지른다는 얘기잖아. B가 들어가기 적절한 자리 맞네, 그렇죠? 대조적으로 만약에 양측이 논쟁을 제시한다면 어떤 논쟁을 제시한다면 articulate 분명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들 입장에 대한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논쟁을 양측이 제시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논쟁 중에 하나는 get refuted 반박을 받죠. That is, 즉, it is shown to fail. 그건 실패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런 경우에 the person who depended on the refuted argument 반박을 받은 주장을 펼쳤던 그 주장을 의지했던 그 사람은 그가 자기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됐죠?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A번에 그것이 겸손을 성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온 one side at least 적어도 한쪽에서는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이거지. 또 다른 가능성은 대비한데 어떠한 주장도 반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이때는 양측이 어느 정도의 그들 입장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죠. Even if the person involved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논쟁에 의해서 설득이 되진 않지만 둘다 여전히 상대방의 견해를 appreciate,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지. 좋은 얘기 나왔지겠죠? 좋은 얘기 나와야 그 다음에 C번에 가서 또 뭐뭐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좋은 얘기 나오겠죠. Even if they have some truth, 비록 그들에게는 약간의 진실이 있지만, 그들이 완전한 진실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지. 자, 그들은 그래서 겸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언제 그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때그 주장을 그들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그 주장을 인정하고 또 이해할 때 그들이 겸손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 그런 논쟁들이어야 무언가 어느 정도인가 나도 겸손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